저는 동치미를 수업 료를 내고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. 네, 받겠습니다. 예. 네, 받겠습니다. 주신다면. 수업 료를 내는데 어제 그저께 집사람이랑 둘이 저녁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. 소통이 이제 딱 문제가 될 상황이었어요. 어떤 상황이냐면 와이프가 지금 그 뭐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물건값이 되게 그렇죠. 싼가 봐요. 그렇죠. 근데 한국에서 수입을 하면 되게 비싸고 미국에서는 조금 싼데 블랙 프라이데이인지 뭐 확 싸지니까 집사람이 그동안에 자기 사고 싶었던 편안한 신발을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요거 하나 사줘. 그다음에 자기 친구도 그거 보더니 야 이게 그것밖에 안 해? 나도 한 클래 사줘. 그래서 두 번 전화를 했어요.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또 한 클래 또 전화한 거야. 네. 그러니까 세 클래까지는 딸이 전화를 잘 받아서 알았어 엄마 사서 보내줄게. 네 클래 때 전화하니까 딸이 뭐라 그랬겠어요. 맞아요. 엄마 돈이 얼만데. 그리고 막 제가 돈 얘기를 한 거야. 딸은 자기 살림 이제 신혼 살림이니까 그게 몇백 불이 되면 이제 돈이 커지잖아. 이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는 마음이 빈정이 상한 거야. 내가 지한테 준 돈이 얼만데 지가 겨우 몇백 불 갖고 돈 얘기를 꺼낸다고 화가 나가지고 와이프가 전화를 딱 끊어버린 거야. 전화를 끊고서 그 얘기를 저녁 먹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막 하는 거야. 옛날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분명히 딸의 편을 들 거라고. 그치. 네가 어른이 왜 그러니.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? 내가 동침이 오래 했잖아.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와이프 편을 들어야지. 들어야지. 그런데 세련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아, 걔가 좀 인색해. 내가 딸을 딱 보니 걔가 좀 인색해. 그랬더니 와우. 맞아, 딸 인색해. 그러더라고. 그래서 뭐 지딸 욕하는 건데 뭐 같이 딱 욕을 하고 지나갔어.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딱 황금의 한 수를 뒀잖아. 뭐라고? 뭐라고? 걔가 할머니 닮아서 그래. 걔가 할머니 닮아서 그래. 시어머니, 시어머니, 시어머니. 시어머니. 야. 내가 딱 그 말을 정답이다. 쌍피, 일타 쌍피. 아싸. 야, 여기 진짜 저희한테 수업료 내셔야겠어요. 수업료 내가 그 생각이 왜 나는 거야. 오, 대박. 한입병이 달라졌어요. 아니, 왜냐면 요즘에 또 시어머니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느낌은. 걔가 할머니 닮았잖아. 딱 그러고 나니까 마누라 입이 쫙 뜯어지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내분은 공감을 받았잖아. 내 마음을 알아줬잖아. 그러니까 아내분은 알아달라는 사람이고 근데 다 지금 미국에 있는 딸내미는 합리적인 거야. 늘 그랬거든요. 합리적인 계산을 해보니 이렇고 이렇고 한 거야. 그래서 그 알아달라는 거하고 딸이거든. 제대로 합리적인 거하고 부딪힌 거야. 그래서 정말 잘하셨어. 동치미 휘어 편다 그랬어.